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정치권이 2014년 회계연도에 잠정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일단은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오늘 오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시부터죠. 연방정부 기관의 공무원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일시 해고되면서 강제 무급휴가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연방정부의 폐쇄와 더불어서 이 자체보다는 말씀해 주셨듯이 맞물려서 진행되어온 부채한도 협상이 일단은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했을 때 낙폭을 훨씬 더 많이 줄였고 오히려 상승 출발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2000선 위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코스피 시장의 영향이 일단 미미하면서 이전 과거의 경험을 되살렸을 때 연방제조 폐쇄에 대한 문제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있을 문제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04선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좀 기대를 가졌었는데요. 9월 말에 들어서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졌고 당분간 이런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531선까지 다시 내려앉으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타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함께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 현황에 대해서 다소 좀 주목을 하게 되고요. 외국인 오늘로 25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장 초반부터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의 순 매수 현황 보시겠습니다. 2000선에 일단 도달을 하자 이 투신권 쪽에서의 매도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일단 오늘 매도 규모가 상당 부분 크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금융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늘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하향 조정됐고 하향 조정된 부분을 이미 주가가 반영한 것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지만 주가 1% 이상 반등해주면서 138만 원대까지 진입을 해주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요. 매수 창구 위를 모두 외국계 창구가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삼성전자의 움직임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 중에 오늘 SK텔레콤이 눈에 띕니다. 통신업종 보시죠. 그동안 많은 이견 속에서 상당 부분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계 순매수 상위 창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좀 유심히 오늘 장 마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를 보시죠. 일단은 환율과 리콜 소식 속에서 다소 주가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꾸준한 흐름이고요. 기아차도 1% 이상으로 상승폭을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철강업종의 약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포스코 보시겠습니다. 3분기 이익 전망을 일단은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꽤 영향이 큽니다. 9월 중순에서부터 지금 흘러내려오기 시작한 주가가 다시 31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철강업종의 회복을 운운했고 가격의 상승을 이야기했는데요. 일단은 3분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2% 이상 현대제철의 움직임까지도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철강 업종의 하락폭이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오늘 매매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집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 소폭 상승했었는데요. 일단은 기관의 매물이 중첩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외국인이 파는 종목이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셀트리온과 함께 파라다이스의 매도가 특히나 눈에 띄는데요. 이 파라다이스 26,000원 때까지 진입을 했다가 일단은 조정받는 상태고요. 오늘 여전히 좋은 종목은 CJ오쇼핑과 함께 GS홈쇼핑의 움직임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